예, 나와요, 바람이.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제법 올 듯한데요. 많은 분들 비 피해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당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좌측편에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정성스럽게 우리 한 분들 합동평도제 장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사실은 관음제의 좀 중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려하긴 하지만 사실은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수많은 유주무주 고운 연가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적 위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과 법회에 동참하고 또 관문수 같은 건물을 듣기에 지금 여기에 많이 계셔요.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보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법회 또한 정말로 온 시방세계 우주가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훌륭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도법사라는 큰 소임 부족을 받은 구당이라고 합니다. 구당. 구당의 법명이 구당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이전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혹시 아십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맞죠? 네. 고타마 시타르타. 출가 이전에. 그런데, 이제 출가한 이후에, 가정 고행을 하고, 이제 성도를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여래, 각자, 많은 우리가 이제, 용어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은, 음역이 되죠. 중국식으로 발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고타마가 구담으로 음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처님의 손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어깨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뜻을, 전법을 잘 하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새기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지 않나, 소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불광이라는 뜻 또한 같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온 무리에 펼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참 희절 있는 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늘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불광사에서의 인연은 여기서 직접 제가 뭐 소행 보거나 살지는 과거에 않았습니다만 자주 왔었습니다. 네, 한 10년 넘었죠 벌써. 지나던 지가 와서 인사드리고 공양도 하고 또 잠도 여러 번 자고요.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여기 많이 또 계셨고 그래서 불광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 근래에 있어서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불광사 일주인의 속주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과거에도 봤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속주 일주문 옆에 큰 돌로 세워준 비를 속주라고 하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비는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찰에도 없는 속주예요. 우리가 불교 전통적으로의 가장 유명한 속주는 아쇼카 속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불교의 그 아쇼카 속주로 인해서 부처님의 실존함이 증명이 되었고 또 아쇼카서의 전륜 성황이라는 호칭으로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광사의 속주 또한 현대 불교에 있어서의 아쇼카 속주에 비견한 그런 속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라는 이 선언문의 속주되는 비록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시대 불교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준엄한 사명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고 사실 이 시대 현대 불교를 이끌어 오신 광덕 큰 스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대웅전에서 매일 이제 기도를 해요. 뭐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하는데 오면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 경전 좌우로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내용이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보현 행운을 보리루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출가하고 이제 사찰에서 새벽에 늘 물마다 보현 행운품, 정연품을 사부대 중에 독송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찰에 살면서 좀 뜸했었는데, 물론 이제 사실 보현 행운품의 뜻이 정말 가치 있고 불교적으로 의미 있고 해야 되는데, 제게는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조금 덜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복 위에 앉아서 그 보현 행운품의 경구들을 보면 새삼스럽게 더 가슴이 이제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현 행운품의 개성이 불광사와 불광법회의 모습도 한국 불교의 현재, 나아가서는 불교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그런 개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가슴속으로 새겨드는 개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깨달음을 새기면 다시 한번 발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음제일입니다. 사실 뭐 관음제일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데, 관음제일은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죠.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관음제일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행했던 애문을 독경을 하고요, 또 정근을 하고 발언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단순해요. 왜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생활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건 복잡한 종교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두고 보면은 이성적인 머리와 가슴에서, 따뜻한 가슴에서 배워나오는 동체 대비라고 하는 너와 우리 둘이 아니다라는 친절함과 자비심이라는 거지요.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라는 게 우리가 그러한 가피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행한, 내 스스로 행한 보현 행운에 대한 가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광사 불광법회에 우리도 가족, 형제, 자매분들은 그러하게 마음을 새기면 좋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분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백천만억 중생이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우가 불어서 마찰에 붙잡혔을 때 일념으로 진실하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마찰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보현 행운품 애경 제불원에 보면 이런 말 경고가 있죠.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라는 문구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잠잘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심지어는 똥 눌 때도 모든 부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그 의미를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을 북돋워주는 보살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능성의 보살님이에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인데,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는 그 경험담을 쓴 책이 유명을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죠. 빅터 프랭크가 가장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용소 안이 참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빅터 프랑크의 온 가족은 이미 참혹하게 다 죽음을 당해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 남아있던 거죠. 근데 이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위에 수용소에 있는 이 도반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용소에서는 워낙에 냉정하게 경시를 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게 그 법으로 금지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에 뭐 줄을 이렇게 묶고 올라간다 하면 옆에서 볼 때 우리가 줄을 끊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수용소에서는. 그렇게 이제 끔찍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크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삶은 의미가 아니고 발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를 쫓지 마라. 이 경험, 이 발견에서 우리는 삶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생활, 이 모든 게 온몸으로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익숙한 탓인지 자꾸 이제 의미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연출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만 내 삶이 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결국 우리가 사는 삶, 인생이란 생과 사, 태어남과 그 소멸 사이에는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의미에 속지 말고 우리가 사체의 본질, 이 삶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요. 그물 있지 않습니까? 법상 안에 어떤 그물이 있다고 쳐요. 강이나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투망하는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물을 바다에 강에 투망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그물을 이제 걷어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잘 걷어 올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물을 잘 걸어 올리고 싶어도 옆에 있는 그물을 왜 그물은 가로세로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나 들어 올려서는 절대 그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고기도 물고기도 던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죠. 자세히 보면은 그 그물에는 중심추가 있습니다. 그 중심추를 우리 그물코라고 하죠. 그물코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면은 그 그물은 제대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물고기도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추인 그물코를 잘 들어 올릴 때만이 비로소 그물도 들어 올리고 거기에 안에 있는 물고기도 잘 건져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우리는 상당히 문제 핵심 주변부에 있는 젖가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고 신경을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가야 할 본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더 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고민되는 사안이 있다면 고민되는 일일수록 주변의 잡다한 문제들을 일단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적당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그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불교에서 화두라고 하죠. 화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문제의 화두, 우리 삶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화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 말로만, 구두로만 화두 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삶에 불편함이 있다면 정말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라고 직시를 해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어떤 사안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보광절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여기 보광절 안에는 수많은 불교적인 장엄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전통 사찰인 대웅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위에 이제 수많은 연등들이 있고요. 또 위에 천장에 보면은 불교를 상징하는 도형, 무늬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는 단총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불교의 다 상징들이란 말이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법상도 보면요. 연꽃이 있고, 구름이 있고, 이거를 연봉이라고 해요. 연꽃 봉으로. 또 여기 보니까 법륜이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보면은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 심벌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제 뒤로는 이제 수미라, 불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 불사는 있죠. 제가 이제 교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하나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나름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존재의 이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의미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상징물들의 의미. 그러니까 종교적인 상징물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집합체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불교를 장엄하게 하고 굉장히 빛나게 하는 소중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곧 불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 본질은 뭐겠어요? 단순해요. 부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실천하겠습니다. 그 본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처님을 장엄해주는 어떤 그런 삶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놓치는 경우도 많게 되죠. 그래서, 법당에 있을 때도 이 종교적 상징물이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을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가 잘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명 정도 지나서 비로소 어떤 제자분들에 의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세월, 500년도 지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름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는 뭐겠어요? 불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모불상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소중하다고, 장엄하다고 생각되는 이 종교적 상징들 또한 사실 본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연기적인 세계관을 그 근거로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부처님은 연기를 발명하신 게 아니잖아요. 발견했어요, 발견. 그렇죠? 부처님 발명은 발견이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 어떤 세상의 진리를 부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하신 거죠.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의지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 우리 지금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영가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곳곳에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이런 자랑스러운 이 불광사상 또한 좋게 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어떤 결정체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늘 연송하는 밤이나 바람일이나 보영 행운이나 어떤 구국구세 이런 다른 분들도 사실은 불광사상의 토대들 또한 어떻게 보면
신화, 교학 체계나 철학이기 이전에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락을 한 결과물이고 또 중생들을 보살피기 위한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즉 불광의 사상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료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광이 좀 아프고 있습니다. 사실 출가자인 제 입장에서도 정말 슬퍼요. 함께 한국 불교를 오늘 읽어가고 있잖아요. 연기적으로 보면 참여해서 마땅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을 되뇌이셨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또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모든 불광의 어떤 고부 형제들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기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이겠죠. 그걸 무슨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도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도태고를 하게 됩니다. 과도기는 길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이런 아픔을 딛고 다시 이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중생들 속으로 아픔 속으로 돌아가야죠. 불가능 다시 일어서야 이제 저력이 있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큰 스님의 수건 사업이었던 전법 보살로서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의 한 걸음처럼 한 걸음씩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불광사 불광법회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생각지도 않는데 박수를 주십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놀부 다 아시죠? 하루는 놀부가 이제 점심 공장을 하고 자기 집에 대청마루에서 쭉 뻗어서 낮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데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고 오신 거예요. 눈을 쫙 열면서 목탁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희귀 좀 하시지요. 눈을 마주치도 알겠습니까? 놀부가 갑자기 몸을 확 돌리는 거예요. 바닥 방향으로. 스님이 보죠. 그것도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했던 연구리 관세음보살 가나봐라, 관세음보살 가나봐라, 관세음보살 가나봐라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를 듣고 이제 놀부가 주나봐라, 관세음보살 주나봐라,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구를 한다. 그 이후의 드라마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잠깐 지나가는 토크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도 한번 돌이켜보면 맥락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본인의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국사 진우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짓고 일어나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저런 경로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우스님께서 당시에 수행의 어떤 승풍을 일으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 결사문이라는 책을 조술하는데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경구예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땅이 없이는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땅이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짚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땅을 짚고 일어서는 이 말씀이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다면 참여하면 되죠. 참여하고 다시 이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우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희망의 가능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음제일에 있어서
넓게 해석을 하면 여기 모인 분들이 다시 모두가 다 관세의 무사인들이죠. 우리 삶의 현장, 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각자 모두가 또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불감사, 불감복패에 또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보현행원으로 서로서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스님의 보현행원을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 불광사 불광법회가 충분히 저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주지시즌 1080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두 아시죠? 네. 기도 수행을 열심히 또 동참을 하시고요. 뭐 저 역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광법회에 빛이 또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세우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랍니다.